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안보윤 작가님의 나선의 방향 단편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남다른 형제간의 우애가 돋보이면서 착하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한 남자의 깊은 애수가 소설의 첫 부분부터 독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고 힐링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선의 방향 안보윤. 고작 5시간이었다. 남자는 낯익다고도 낯설다고도 할 수 없는 들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본디 이곳은 검고 단단한 땅이었다. 군데군데 오래된 뼈처럼 튀어나와 있던 편마음이 지금은 흔적조차 없었다. 들판을 뒤덮은 건 남루한 틀에서 빠져나온 듯 균일하게 색을 잃은 모래들이었다. 헐거운 궤적을 그리며 남자의 손목시계가 흘러내렸다. 납작하고 가는 남자의 손목과 사이즈조차 맞지 않는 시계는 스테인리스에 도금된 굵은 선이 무례할 정도로 샛노랬다. 남자의 손가락이 시계 유리를 두어 번 두드렸다. 5시간.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이렇게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걸까? 남자는 황량한 들판을 모래밖에 남지 않은 애초에 모래 외에 무엇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 없게끔 아득한 음영만이 남은 들판을 다시 한번 살폈다. 지그재그로 날아드는 바람이 표정 없이 건조했다. 흔들리는 것은 사방 어디에도 없었다. 5시간 전까지만 해도 들판에 북박여 있던 남자의 집은 이제 흙벽돌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었다. 남자의 부모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자의 목소리 역시 그들과 함께 사라졌으며 목에 사선으로 새겨졌던 굵은 칼집은 새로 돋은 살과 주름 사이로 흐려져 한때 그가 소유했던 말의 억양과 리듬의 기억을 품은 채 사라졌다. 10살 아래 남동생이 사라진 건 3년 전이었다. 하얗고 넓은 이마와 상반되게 억센 머리카락을 가졌던 딸은 5시간 전에 사라졌다. 이제 마지막 마리암과 그들의 집이 사라진 지점에 이르렀어야 남자는 자신의 불행과 오롯이 마주했다. 어쩌자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끈질기게 이어온 걸까? 주저앉은 남자의 손바닥에 모래알이 닿았다. 가슬가슬한 모래알이 뜻밖에도 따뜻해서 남자는 뺨을 바닥에 대고 흐느꼈다. 이왕 사라져버릴 거라면 이보다 더 끔찍해야 했다. 더 잔혹한 장면으로 의심할 겨를 없이 사라졌어야 했다. 집이 있던 자리에 증기가 솟구치는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려 있었다면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았을 거라고. 들판에 엎드린 남자는 끄끄대며 사라진 것들의 말끔함을 원망했다. 남자의 일과는 밤 11시부터 시작되었다. 느슨하고 여유롭던 동대문 도매상가의 공기는 밤 10시를 넘어가면서 확연히 팽팽해졌다. 습관처럼 던지던 호객과 아부의 대사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작은 책만한 크기의 가방을 허리춤이나 손목에 매단 사입자들이 상점과 상점 간 좁은 길에 빼곡했다. 거래처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사입자들은 주변에 걸린 옷과 사람들의 동선을 면밀히 훑었다. 여러 가게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드물게 가방 안에 현금 뭉치를 챙겨온 사입자이거나
야시장 구경꾼인 경우가 많았다. 사입자들은 이 시간대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경꾼을 딱히 반기지 않았다. 그들의 걸음은 너무 느렸고 수시로 멈추거나 망설였으며 응열처럼 아무데나 고여 수다를 떨었다. 사입자 중에는 옷을 가득 싸놓은 대봉을 양어깨에 메고 가다 그들의 뒤통수를 가차없이 떠밀어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한가지게 옷을 몸에 대보며 길을 막는 응열들에 대한 경고였다. 남자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아무데나 무리지어선 구경꾼들이 성가시긴 했다. 이왕이면 더 늦은 시간에 나올 것이지. 지방으로 내려보낼 옷들을 싸려면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조차 빠듯할 정도로 바쁜 시간대였다. 남자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다. 몇 년간 거래를 계속해온 상점들은 서로를 견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영수증만 수북한 남자의 손가방이 허벅지 등지를 부산이 오갔다. 대구에 있는 소매 상점 두 개가 거래처의 전부인 남자는 다른 사입자보다 시간이 넉넉한 편이었다. 그렇다 해도 물건을 실어 보내는 장차 시간에 맞추려면 마냥 늦장을 부릴 수도 없었다. 남자는 구경꾼들을 서둘게 밀어내며 상가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남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말하자면 수송관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구 소매 상점은 남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사업 수완이 좋은 남자의 동생은 대구에 제법 규모가 큰 상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나는 번화가 대로변에, 하나는 멀티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쇼핑몰 2층에 있다고 들었다. 시작은 권리금 5천짜리 쪽가게였다. 지하 상가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삽으로 뜨낸 듯한 삼각형 공간이 동생의 첫 가게였다. 7평짜리 가게의 밑변과 빗변이 정확하게 45도를 유지하고 있어 물건을 진열하는 것도 안의 재고품을 쟁여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생은 여성용 플랫 슈즈와 액세서리를 팔아 2년 만에 종잣돈 2억을 만들었다. 가게를 넓히면서 여성 의류로 품목을 바꾼 동생은 밤마다 남자를 데리고 동대문을 돌았다. 그것이 남자를 사입자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였음을 아주 나중에야 깨달았다. 다음 달부터는 형이 혼자 올 거예요. 남자를 앞으로 쓱 밀어세운 동생이 거래처 사장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제가 오던 때랑 똑같이 그렇게만 해주세요. 저희 형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묵은 옷 두세 종 섞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신상품만 제대로 챙겨주시면 사장님 반품 나온 옷들 제가 어떻게든 팔아드릴게요. 저희 형 좀 잘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대구에 상점을 계약했을 때도 둘이 함께 살던 서울 전셋집을 남자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도 동대문 거래처에 홍삼 박스를 돌리며 남자를 부탁했을 때에도 남자는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 동생이 준비하는 것이 남자의 자립인지 본인의 자유인지 가늠할 수 없어서였다. 어느 쪽이라 해도 남자는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동생이 남자에게 품고 있는 건 가족애와 연민, 학습된 책임과 질긴 부채감이었다. 그것들의 조합은 부모가 죽던 날로부터 20년간 다리에 도끼 자국이 찍힌 의자처럼 위태롭게 동생 발밑을 떠받치고 있었다. 남자의 부모는 고속도로에서 죽었다. 남자와 동생은 목격자이자 사고 당사자이자 유족이라는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어렸으나
각자가 기억하는 것이 달랐다. 남자는 누더기처럼 기워진 고속도로와 화물 트럭을 기억했다. 남자가 전국 청소년 웅변 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직후였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나들이를 나선 참이었다.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도로 여기저기가 꺼져 있었는데 대충 시멘트를 눌러 바른 통에 차가 수시로 요동쳤다. 앞서 가던 트럭의 사고는 우연이었다. 화물 과속 때문에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생긴 사고로 화물 트럭 운전사에게는 비련이었겠으나 그 뒤를 따라 주행했을 뿐인 남자의 가족에게는 참혹한 우연에 불과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 트럭에는 건축용 목재가 가득 실려 있었다. 트럭에서 일시에 쏟아진 목재들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침처럼 꽂혔다. 부모의 상반신은 지하 하나 온전히 남은 게 없었다. 깨진 목재와 유리창이 뒷좌석 중앙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남자의 목과 옆구리에 박혔다. 고작 8살이었던 남자의 동생만이 아비마의 검푸른 혹이 돋는 경상이었다. 남자는 죽지 않은 대신 목소리를 잃었다. 남자의 동생은 날카로운 굉음과 자신의 배 위에 올라와 있던 형의 손을 기억했다. 나들이를 가는 내내 배가 아프다고 칭얼댔던 일도 기억했다. 남자의 동생은 자신의 배가 진짜 아팠는지 거듭 부모의 칭찬을 받는 형이 못마땅해 심술을 부렸던 건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이동하는 내내 형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어 주던 것만을 기억했다. 굉음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고 수초 후엔 거짓말처럼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 남자의 동생은 먹먹한 정적 속에 이상한 각도로 젖혀진 앞좌석을 목격했다. 남자의 손이 자신의 배를 아프게 누르고 있었다. 몸을 뒤틀어 상체를 일으킨 남자의 동생은 남자의 목에 박힌 말뚝 같은 것을 보았다. 부모와 달리 남자는 살아남았다. 동생은 남자의 장기가 온전치 못하고 구전날이면 옆구리를 쥐고 바닥을 뒹굴면서도 아프다 한마디 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전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배를 쓰다듬느라 뒷좌석 중앙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남자 역시 앞좌석 등받이에 처박혀 호가나 돋는 걸로 끝났을지 몰랐다. 남자는 잠자코 동생의 뜻을 따랐다. 동생이 대구로 내려간 뒤 남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동대문에 나와 물건을 매입했다. 남자가 할 일은 단순했다. 거래처에서 골라놓은 신상품을 매입하고 동생이 문자로 보낸 주문품들을 더해 넣어 꽁꽁 싼 대봉 대여섯 뭉치를 장차에 실어 대구로 보내면 그만이었다. 동생은 남자의 월급으로 꼬박꼬박 150만 원씩을 송금했다. 남자는 특별히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동생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발빠른 사입자들이 골라둔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자신의 돈으로 서너 종씩 따로 매입해 대봉에 끼워 넣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공존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대구에 자리 잡고 아이돌을 키우며 사는 동생에게 남자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남자가 짐이 되는 것은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일을 그만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순간이었다. 남자는 되도록 동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해둔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동생의 여자처럼 남자의 여자 다리에도 모진 도끼 자국이 남은 탓이었다. 남자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이 나름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웅변대회에서 상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부모는 지금까지 살아있을지 몰랐다.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거래처 사장이 투명하고 질긴 대봉을 꺼내 옷을 싸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새로 들여온 옷들 위주로 색깔별로 챙겨 넣되 윗옷의 경우 블랙과 화이트를, 바지나 치마의 경우 제일 많이 팔리는 27, 28, 29 사이즈를 서너 점씩 더 챙겼다. 똑같은 대봉이 두 개 꾸려지는 동안 남자는 영수증에 옷 종류와 개수, 가격을 기록했다. 거래처 특성상 외상거래가 주를 이루어 남자가 보낸 영수증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남자의 동생이었다. 일말의 과정에는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남자는 대봉을 어깨에 이고 꾸벅 인사를 한 뒤 상가를 나섰다. 지방 각곳으로 내려가는 장사들이 상가 뒤편에 줄지어 서 있었다. 남자는 대봉 표면에 커다랗게 지역과 상점 이름을 써 넣었다. 대구를 비롯해 전주, 광주, 부산까지 적혀 있는 대봉들이 공터에 빼곡했다. 여기까지였다. 남자는 대봉을 버섯심 칸에 밀어넣고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황갈색 가죽줄이 손목에 딱 맞게 감긴 시계는 동생이 대구로 내려가면서 남자에게 준 선물이었다. 남자는 곡선으로 부드럽게 부푼 시계알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슬그머니 거울 앞에 선 남자가 옷에 붙은 실밥을 털었다. 어깨와 팔꿈치 부근에 뭉쳐있는 옷 솔기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대봉에 쓸려 정전기가 일어난 머리칼도 물을 묻혀 가라앉혔다. 새벽 2시 순대곱창 볶음을 먹으러 갈 시간이었다. 남자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포장마차 주인 여자가 실쭉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포장마차에 들었을 때부터 주인 여자는 요란하게 눈짓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리마, 거기 순대 써는 거 그만두고 이리 좀 와보아라. 마리마, 저기 순대볶음 1인분 네가 갖다 드려. 마리마, 단무지도 갖다 놓아야지. 부잡스러운 광경 속에 남자는 팻말처럼 가만히 꽂혀 있었다. 마림은 주인 여자의 말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다. 마림이 읽는 것은 주인 여자의 손짓과 몸짓이었다. 야채와 순대를 수북에 올린 플라스틱 그릇이 남자 앞에 놓였다. 단무지 그릇과 물 그릇이, 맑은 국물이 담긴 우동 대접이 마림의 손에서 남자 앞으로 차근차근 옮겨왔다. 남자는 꽉 잡아묶은 마림의 머리칼과 불 앞에 한참을 서 있어도 땀 한 방울 돋지 않은 맨송맨송한 이마와 좁은 콧날을 눈치껏 훔쳐보았다. 마림은 머리가 작고 턱이 좁았는데 그마저도 받치기 버겁다는 듯 가느다란 목이 늘 왼편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남자가 보고 싶은 건 여자의 눈이었다. 언젠가 백열전구 밑에서 마주한 여자의 눈동자는 모래빛이었다. 마림을 처음 본 건 넉 달 전이었다. 남자는 새벽 시장 앞에 늘어선 포장마차들을 딱히 좋아하지 않았다. 동생과 함께 다닐 때야 사입이 끝난 뒤 납작만두나 곱창볶음으로 허기를 채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남자는 포장마차 야식을 먹는 대신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과 야채 주스를 샀다. 아슬아슬한 수위까지 누리내를 풍기는 곱창볶음과 소주 반병은 동생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남자는 적당히 배를 채울 수 있는 담백하고 맵지 않은 것이 좋았다. 소주를 삼킬 때마다 목젖에 매달리는 화기도 싫었다. 혼자 살게 된 뒤 남자는 대부분의 끼니를 삼각김밥이나 기사식당 백반으로 해결했다. 추울 때는 유부와 냉동튀김을 올린 우동을 먹을 때도 있었으나 가끔이었다. 그날도 남자는 포장마차 골목을 그냥 지나쳐
길을 건너려던 참이었다. 포장마차 뒤쪽으로 한 여자가 나오더니 14킬로짜리 고추장 깡통에 든 물을 바닥에 휙 끼얹었다. 운동화와 바지 밑단이 흠뻑 젖은 남자는 망연히 여자만 바라보았다. 그것은 바지 밑단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은 고추장 찌꺼기가 더러웠어도 젖은 운동화가 불쾌했어도 아니었다. 사과의 내용일 게 분명한 여자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기어코 귀도 고장난 걸까? 아까 상점 안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남자를 앞에 두고 열심히 머리를 조아리던 여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멈칫했다. 포장마차 안으로 다시 들어간 여자가 주인 여자를 끌고 나왔다. 아이고, 이게 뭐래? 금세 상황을 눈치챈 주인 여자는 되레 호들갑을 떨며 남자를 포장마차 안으로 밀었다. 여기 앉아 볶음 한 접시 먹고 있음 싹 마르겠구만 뭘. 내 맛있게 볶아줄게. 아니다, 마름이 네가 볶아라, 어? 주인 여자가 내미는 대로 나무주걱을 받아준 여자. 마름이 불안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모래빛. 남자는 불빛 아래 무방비하게 드러난 마름의 눈을 보았다. 마름의 모래빛 눈동자는 너무 밝았고 그래서 그 안이 텅 빈 것처럼 보였다. 가물없이 사라져버릴 듯 피폐한 눈을 남자는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뒷좌석에 누워있던 남자의 목에서 왈칵 쏟아지는 피덩이를 바라보던 8살 동생의 눈동자가 꼭 그랬다. 동생은 그 뒤로 두 번 자살을 기도했다. 남자는 그 뒤 꼬박꼬박 포장마차에 들렀다. 남자의 눈이 자연스럽게 마림을 찾았다. 마림은 양손에 나무주걱을 쥔 채 순대곱창을 볶고 있기도 했고 박스채 놓인 깻잎을 다듬고 있기도 했다. 고추장 양념에 양파를 갈아 넣거나 세로로 정확히 세번세번 사각 어묵을 파도처럼 구겨 꼬치에 끼우기도 했다. 포장마차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남자는 플라스틱 접시에 비닐을 끼우고 있는 마림의 느른히 기울어진 목을 수시로 훔쳐보았다. 어느 날의 마림은 배꼽 근처에 주먹을 댄 채 우뚝 멈춰 섰다가 돌연 생수병을 들어 반통씩 들이킬 때도 있었다. 어쨌거나 마림이 눈을 깜빡이고 있으면 안심이 되었다. 남자는 자신의 감정이 불안한지 사랑인지 잘 구분할 수 없었다. 남자의 시선을 눈치챈 주인 여자가 어떤 식으로 부산을 떨든 상관없었다. 남자는 다만 마림이 살아있는 게 좋았다. 마림의 눈에 차곡차곡 자신의 그림자가 쌓이는 것이 간혹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국의 언어로 낮게 읊조리는 마림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물그릇을 건네주는 발갛게 익은 손끝이 좋았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동생은 남자를 보러 왔다. 함께 올라온 동생의 아내는 남자의 집을 호주머니 뒤집듯 탈탈 털어 닦았다. 동생의 아내가 졸인 우엉과 느타리 버섯으로 냉장고를 채운 뒤 남자의 침실에서 커튼을 뜯어 빠는 동안 남자와 남자의 동생은 도매시장 거래처를 돌았다. 거듭되는 불황이었다. 꼬박꼬박 대금을 정산하는 남자의 동생은 귀한 손님이라 거래처마다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동생은 새로 나올 옷과 이미 나온 옷 얘기 사이사이 남자의 어깨를 괜스레 끌어안고 팔을 쓰다듬었다. 그때마다 남자는 앞에 놓인 바바리 코트의 가볍게 조인 허리선을 쓰다듬거나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동의를 표했다. 동생의 목소리는 톤이 높고 유쾌했다. 동생의 아내 역시 활기찬 목소리를 가졌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떤 음절이나 억양이 맞물리며
규칙적인 화음을 만들어내곤 했다. 내게도 목소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마림의 것처럼 낮고 희미했을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화음은 자신들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겠지만 그만큼 상냥하고 섬세했을 거라고. 남자는 목 언저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거래처를 돌며 사입까지 모두 끝낸 뒤 남자와 동생은 포장마차 골목으로 향했다. 순대곱창 볶음 냄새가 적당한 훈기와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다. 막 볶기 시작했는지 냄새가 아직 비렸다. 단골집에 들을 쓰는 동생의 손을 은근히 끌어 남자는 그 옆집 또 옆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런 시간이라 포장마차 실내는 비어있었다. 요란을 떨던 주인 여자가 말을 뚝 멈추었다. 남자의 뒤에선 동생을 훈련 눈이 갈팡질팡 흔들렸다. 물그릇도 우동대접도 모두 더디게 나왔다. 심지어 그들은 나무젓가락도 없이 단무지 그릇만 앞에 둔 채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동생은 여전히 유쾌했으나 어쩐지 신중해진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남자의 말을 알아들은 건 동생뿐만이 아니었다. 마림은 포장마차 뒤편에서 나오지 않았다. 남자와 동생은 어색한 침묵 속에 순대곱창 볶음을 먹었다. 남자에게 침묵은 오래된 덕혜 같은 것이었으나 동생에게 침묵은 허물어진 늪지에 가까웠다. 깻잎과 깨가 많이 들어간 볶음은 지나치게 담백해서 결국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다. 11월 밤바람이 끈질기게 포장마차를 흔들었다. 차고 무거운 바람이었다. 두리번 대던 남자는 주인 여자가 슬쩍 젖힌 천막 저편으로 도로가에 쭈그려 앉아 깻잎을 씻고 있는 마림을 발견했다. 웬일인지 마림의 목이 꼿꼿했다. 얇은 어깨가 바람이 불 때마다 움찔거렸다. 더운 나라에서 왔으니 이 나라 더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떠들어대던 주인 여자의 말이 떠올랐다. 순대곱창을 볶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등판에 하얗게 소금이 끼어있던 8월이었다. 그렇다면 11월의 날씨는 마림에게 거대한 무엇일 터였다. 마림의 나라에도 겨울이 있었을까? 태풍이나 눈이 고드름 같은 것이 있었을까? 남자는 동생에게 뭐라 말할 틈도 없이 포장마차를 나섰다. 동생의 승합차에는 미리 실어놓은 대봉들이 가득했다. 남자는 그중 하나를 골라 테이핑된 부분을 뜯었다. 폭이 좁거나 넓고 감이 두툼하거나 얇은 옷들이 색깔별로 누워 단층을 이룬 사이로 손을 쑤셔 넣었다. 이즘이었을 텐데. 남자는 결국 옷을 전부 헤쳐놓은 다음에야 두꺼운 털실로 꽈배기 모양을 넣었던 니트 가디건을 끄집어내었다. 마림은 여전히 포장마차 뒤에 있었다. 도매상가로 모여들기 시작한 승합차와 장차들이 마림의 앞을 휙휙 지나쳤다. 흐르는 물에 얼마나 씻었는지 바구니에 담긴 깻잎이 전부 너덜너덜했다. 젖은 손끝이 새빨갰다. 남자는 카디건으로 마림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다. 마림의 가는 목이 부러지듯 툭 꺾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차 한 대가 마림의 얼굴에 찬바람을 끼얹듯 퍼붓고 사라졌다. 포장마차 주인 여자와 딱 한 시간 얘기했을 뿐인데 남자의 동생은 많은 것을 알아왔다. 마림을 지켜본 남자의 넉 달은 현실 앞에 별 의미가 없었다. 그 여자 이름은 마림이 아니야. 동생은 그렇게 말했다. 원래 이름이 마리암인데 포장마차 사람들이 편할 대로 부르던 게 굳어서 마림이 된 거래. 이집트에서 왔다니까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야. 남자는 동생의 말이 그리 새롭거나 충격적이지 않았다. 여자, 마림, 마리암의 이름 같은 건 상관없었다. 마림이거나 마리암이거나 남자로서는 어차피 부르지 못할 이름들이었다. 남자와 마리암에게는 말이나 호칭이 필요하지 않았다. 각각의 언어, 이를테면 마리암이 쓰는 이국의 언어와 남자가 쓰는 침묵의 언어 사이에는 어떤 식의 접점도 없었다. 남자의 눈치를 살피던 동생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마리암에게는 남편이 있대. 경남 어느 과수원집 장남에게 마리암이 시집 온건 3년 전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사촌 언니 소개였다. 마리암의 사촌은 서울에 살았고, 서울을 제외한 어느 도시에도 가보지 못했다. 그것은 시골로 시집 온 마리암이 3년간 단한 번도 마을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과 같지만 다른 이치였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아. 빈민촌에 살고 있는 마리암의 가족은 사촌의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었어. 남자들이 특히 친절해. 한국 영화를 딱한편볼수 있었던 19살의 마리암은 그 말을 믿었다. 일찌감치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으로 유학 온 사촌 언니와 10살이 넘어가던 시점부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했던 마리암의 사정은 다를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군가는 알고도 입을 다물었는지도 몰랐다. 경남 과수원은 넓고 아득했다. 어떻게 지내니? 라고 사촌 언니가 물으면 마리암은 여기는 너무 넓어. 라고 대답했다. 여기는 좁고 높을 뿐인데 거긴 넓구나. 잘 되었다. 사촌 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마리암은 넓은 과수원 복판에서 남편에게 자주 맞았다. 마리암의 남편은 좁은 곳을 싫어해. 마리암과 관계를 가질 때도, 폭력을 행할 때도 모두 탁 트인 들판에서 했다. 가래로 두들겨 맞아 뇌진탕으로 쓰러진 마리암이 발견된 곳도 과수원 길 옆이었다. 마리암은 남편을 피해 이주 여성 쉼터를 세 번이나 옮겼다. 마리암의 가족에게 상당한 돈을 송금한 뒤 마리암을 데려온 남편은 당연히 이혼을 거부했다. 마리암의 여권은 남편에게 뺏긴 채였다. 마리암을 돌보던 복지사가 포장마차 주인 여자 동생이었던 덕에 마리암은 포장마차에 다니며 약간의 돈을 벌수 있었다. 마리암은 월급의 절반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가족에게, 나머지 절반은 남편에게 송금해 왔다. 찾지 말아 주세요. 그런 식의 애그린 셈이었다. 언젠가는 남편이 마리암을 찾으러 올 거야. 돈낸게 억울했으라도 찾아다니겠지? 죽을 때까지 돈을 보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남자는 동생의 근심과 불안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해만 했을 뿐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마리암이 죽지 않길 바란다고. 그런 사연이 있다면 전 남편에게 절대 발견되지 않길 바란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리암을 자신의 좁은 방에 숨겨주고 싶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남자의 눈이 자꾸 사방을 헛돌았다. 남자의 손가락이 시계알을 톡톡 두들겼다. 동생은 남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이전에 동생이 데려왔던 신부 후보들을 돌이켜 보았다. 장애인 협회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이 있었다. 남자처럼 언어 장애가 있지만 그림 동화를 그려 똑똑히 살아가던 여성이 있었다. 남자보다 3살 많은 도매상점 여직원도 있었다. 동생이 꿈꾸는 그림은 그랬다. 자립에 성공한 배려 깊은 여성,
몸에 딱 맞는 소파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게 남자를 감싸 안아줄 어머니 같은 여성. 마리암은 그 어느 쪽에도 들지 않을 게 확실했다. 괜찮아, 나는. 남자는 휴대폰 문자판을 열어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두드렸다. 너무 천천히 눌러 글자가 흩어지면 지우고 다시 썼다. 괜찮아, 나는. 오랜 시간을 들여 남자는 그렇게 썼다.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동생이 남자의 휴대폰을 사납게 빼앗았다. 동생은 그날 대구로 내려가지 않았다. 남자는 우렁우렁한 동생 목소리와 그를 뒤쫓는 동생 아내의 목소리를 밤새 들었다. 그렇듯 조급하게 흐트러진 화음은 처음이었다. 남자는 의자 다리를 덥석덥석 베어먹는 도끼 자국에 잠을 설쳤다. 동생이 정해준 틀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남자는 생각했다. 달라질 건 없었다. 동생 내외가 대구로 내려가면 남자의 일과는 다시 밤 11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대봉을 짊어지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공터로 갈 것이고 장차에 짐을 실은 뒤에는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할 터였다. 새벽 2시에는 누리고 매운 순대곱창 볶음 1인분을 먹고 마리암은 거기 어디에서 목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이대로도 괜찮아. 남자는 다시 그렇게 말할 참이었으나 남자의 동생은 날이 밝기도 전 혼자 집을 나서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지산 기념관은 바다가 보이는 외진 들판에 있었다. 조선시대 유배온 누구의 자손이라는데 지산이라는 호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옆머리가 싹둑 잘린 지우개처럼 생긴 건물에 10평남짓한 홀 하나가 전부인 기념관에는 지산이 있었다는 수필과 시조를 묶은 책 5권과 누렇게 들떠 귀퉁이가 불탄 것처럼 보이는 원고 연화문장 20화 몇 점이 유리관에 덮인 채 드문드문 놓여 있었다. 입구 정면에 붙은 대형 초상화는 어쩐지 최근에 그린 것으로 보였다. 남자는 누구의 이름도 적히지 않는 방명록을 덮었다가 다시 펼쳐놓았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볼까도 했으나 괜히 겸연쩍었다. 붓펜 뚜껑을 오래 여다든 끝에 남자는 방명록 첫 페이지에 마리암의 이름을 썼다. 자음이 유난히 작아 기우뚱하게 적힌 글자들이 마리암과 꼭 닮아 있었다. 지산의 후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급조해 놓은 기념관이라 낡은 현판만이 그럴 듯할 뿐 지역 사람들조차 이 기념관의 존재를 몰랐다. 간혹 바닷가에 놀러 온 사람들이 들판에 오뚝 선 건물이 공중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멋쩍게 나가곤 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념관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초가집이 두채 있었다. 하나는 지산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곳으로 철사로 잡아묶은 장지문 안쪽에 나무 책상과 보료, 서랍장 등등이 놓였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책이 바람과 햇볕에 실긋 따라 애처로운 모양새였다. 부엌과 그 곁에 붙은 관까지 착실히 복원해 놓았으나 그 안에 있는 쇠슬랑이나 검은 가마솥, 지게는 사실 지상과 아무 관계없는 물건들이었다. 따지고 보면 기념관 안의 것들도 광에 걸린 코뚜레만큼이나 뜬금없고 조악했다. 생가 옆또 하나의 초가는 기념관 관리인이 사는 곳이었다. 짚을 얽어 만든 지붕이 눈에 띄게 작았는데 그곳은 남자와 마리암과 그들의 어린 딸이 사는 곳이기도 했다. 11월의 이른 새벽, 서울에서 출발한 남자의 동생은 6시간을 꼬박 헤맨 다음에야 마리암의 남편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동생은 마리암을 데려올 때든돈 전부를 주겠노라고 했고, 1시간 후에는 2배를 주겠다고 했다.
돈을 높일 때마다 굳세게 고개를 썼던 마리암의 남편은 10배를 주지 않으면 이혼해 주지 않겠다고 우기다가 동생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돌연 다급해졌다. 남자의 동생이 차를 타고 떠나려는데 들판을 가로질러 온 마리암의 남편이 차 뒷범퍼를 사납게 걷어찼다. 당장 마리암을 잡아와 죽여버리겠다고 날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남자의 동생은 그를 무시하고 차를 달렸다. 고속도로 몇 개를 갈아타며 이주여성 쉼터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와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루누빈 남자의 동생은 다음 날에야 남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을 맞이하던 동생의 아내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남자의 차 뒷공무니에 우악스레 꽂힌 낫을 발견한 탓이었다. 동생은 서둘러 경기도 외곽으로 남자와 마리암을 보냈다.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남자와 마리암이 숨어 있는 동안 곱창집 포장마차가 반쯤 부서지고 이주여성 쉼터 신발장이 불탔다. 남자와 마리암은 용인에서 공주로 남해의 아주 작은 섬에서 난강 옆 모텔로 떠돌았다. 마리암은 불안해했지만 남자는 행복했다. 마리암이 까베기 모양 니트 가디건을 꼭꼭 여며 입을 때면 남자는 손목시계 알을 천천히 두드리며 숨을 골랐다. 동생이 선물해 준 것과 달리 알이 굵은 메탈 시계였다. 납작하고 가는 남자의 손목과 사이즈조차 맞지 않은 시계는 스테인리스에 도금된 굵은 선이 무례할 정도로 샛노랬으나 남자는 그것을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았다. 동대문 좌판에 널린 5천원짜리 중국산 시계 든 포장마차 손님이 테이블에 풀어놓고 간 것이든 상관없었다. 남자는 자신의 팔목에 그것을 감아주던 마리암의 손을 기억했다. 서툰 손이었다. 누군가의 살갗이나 체온을 나스려 하는 턱없이 수줍은 손. 남자는 가끔 그 손을 잡아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었다. 마리암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함께 가자라고 쓰기도 했다. 어떤 글씨든 마리암은 묵묵히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지산기념관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알아온 곳이었다. 여기라면 그놈도 찾아오지 못할 거야. 월급이 아주 적긴 하지만. 남자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있고 쌀을 살 돈이 있고 마리암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줄곧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동생을 남자는 꽉 끌어안았다. 휴대폰 문자판에 남자는 괜찮아를 쓰다가 금세 지우고 다른 말을 썼다. 아주 좋아. 행복해 나는. 남자는 매일 오전 9시 기념관 문을 열었다. 오래 성긴 쌀이비로 주변을 쓸고 보름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았다. 기념관 내부는 늘 깨끗했지만 남자는 꼬박꼬박 유리를 닦고 점검 일지를 작성했다. 지역신문과 고지서들을 정리하고 아주 가끔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팸플릿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화장실만 쓰고 나가거나 시내로 나가는 버스편을 물으러 왔다가 말 못하는 관리인과 외국인 여자에게 난색을 표하며 돌아갔다. 폐가는 오후 5시였다. 남자와 마리암은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 바닷가를 걸었다. 들판에 나란히 붙어앉아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다. 마리암이 그녀의 언어로 가족에게 긴 편지를 쓰는 동안 남자는 그의 언어로 마리암에게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기념관 소유의 낡은 트럭은 5km 떨어진 시내로 장을 보러 갈 때나 목욕탕에 갈 때만 썼다. 딸이 태어난 뒤엔 시내로 갈 일이 조금 잦아졌으나 그들의 삶은 되게 평온하고 고요했다. 마리암은 한국말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다.
마리암이 하는 것은 남자의 가만가만 이어지는 고개짓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남자의 손이었다. 남자는 마리암이 속살거리는 말뜻을 여전히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눈짓과 몸짓을 대부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눈동자와 손가락을 움직이고 더듬어 서로의 말을 읽었다. 마리암은 바람에 찢어진 장지문을 손본 남자가 병상에 걸터앉아 목 언저리를 쓰다듬으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리암이 자신의 옷깃을 잠깐 잡았다 놓고 등을 돌리면 남자는 마리암이 양말을 바꿔 신거나 뜨거운 차를 담은 물통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약간의 돈 외에는 무엇도 필요치 않는 생활이었다. 그들의 딸이 막 100일이 지날 무렵 남자는 동생의 부고를 들었다. 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 하필 물품창고 아니라 호흡장애를 일으킨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남자는 장례식이 끝난 뒤 한동안 초가집에 붙은 광에서 나오지 않았다. 축축하게 젖은 엉덩이로 흙바닥에 앉아 가쁘고 아팠을 동생의 마지막을 생각했다.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 자신의 가족들을 떠올리고는 무릎에 코를 박고 울었다. 자신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건지 연거푸 버려진 건지 가늠할 수 없어 남자의 슬픔은 쉽게 응고되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이면 마리암이 뜨거운 렌즈콩 수프 한 컵을 들고 남자 곁에 앉았다. 마리암은 남자에게 천천히 수프를 먹이고 뻣뻣해진 손과 종아리를 문질러 주었다. 마리암의 얇은 등에 몸을 붙인 채 남자는 동이 틀 때까지 방 안에 혼자 남겨진 그들의 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숨을 골랐다. 젖은 숨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남자와 마리암에게 있어 남자의 동생은 세상과 통하는 연결고리 같은 것이었다. 이제 남자와 마리암의 세계는 들판 안쪽으로 한정되었다. 기념관과 초가집 두 채, 그들의 딸은 잘 정돈된 잔디 위에서 뛰놀았다. 군데군데 뼈처럼 튀어나온 편마음 모서리에 무릎을 찢기면 우렁차게 울었다. 마리암은 그녀의 언어를 아이에게 가르쳤다. 작은 돌을 늘어놓고 숫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마리암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고 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높았다. 남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이 좋았다. 들뜬 목소리가 어긋나거나 부산을 떨어도 사랑스러워 몇 시간이고 그들 곁에 바짝 붙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간혹 기념관 방명록에 써놓은 이름들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남자는 마리암의 이름 옆에 부모의 이름을, 동생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남은 백지에 딸의 이름을 써넣자 그들만의 족보가 완성되었다. 남자는 마리암이 잠든 틈을 타 딸을 안고 나왔다. 밤새 40도를 웃도는 열에 시달린 어린 딸이 팔다리를 늘어뜨린 채 땀에 젖은 이마를 남자의 목에 문질렀다. 축축하고 뜨거운 살까지 안쓰러워 남자는 여러 번 딸의 뺨을 썰었다. 딸이 빠르게 숨을 내뱉을 때마다 연한 허브향이 올라왔다. 남자는 밤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딸의 몸을 닦고 캐모마일 잎을 씹어 즙을 먹이던 마리암을 떠올렸다. 길고 고된 밤이었다. 아직 진료를 볼 시간은 아니었지만 병원이 있는 터미널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터였다. 남자는 딸의 몸을 담요로 둘둘 말았다가 다시 풀었다. 옷깃을 한껏 벌려주자 불긋하게 오른 열꽃이 조금 움츠러드는 듯 했다.
기념관에서부터 들판 끝까지 뜀박질을 하던 날처럼 딸의 숨이 가빴다. 남자는 트럭에 시동을 켜기 전 딸의 가슴과 목을 정성껏 문질렀다. 반쯤 열린 눈꺼풀 아래 딸의 눈동자가 가볍게 떨렸다. 터미널에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남자는 딸을 끌어안고 병원 로비에 앉아 접수 창구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딸이 감기에 걸린 건 금요일 밤이었다. 기념관에 있는 구급 상자에서 종합 감기약을 꺼내 먹였으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터미널에 딱 하나 있는 병원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았고 응급실에 가려면 다른 지역 종합병원까지 나가야 했다. 딸은 누워 잠을 자다가 시들시들 앉아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잠들었다가를 반복했다. 워낙 튼튼한 아이니 금방 나을 거야. 남자의 말에 마리암 역시 뭐라고 대꾸했으나 서로의 말이 같은 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마리암은 딸을 업고 들판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남자 역시 트럭 키를 여러 차례 만지작거렸다. 딸은 마리암의 등에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다. 병이 나아가는 과정일지도 몰랐다. 어린 시절의 남자와 남자의 동생은 열이 나면 땀을 흠뻑 쏟아내며 잠을 잤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잠들고, 물을 마시고 잠들고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바닥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무겁던 팔다리가 가벼워졌다. 남자의 딸 역시 어린날의 그들처럼 아침이 되면 팔랑팔랑 뛰어다니며 높고 또렷한 목소리를 내리라 생각했다. 모래알처럼 한없이 열번 딸의 동공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이윽고 병원 문이 열렸다. 접수대를 향해 걷는 남자의 품에서 딸이 조금씩 부풀기 시작했다. 남자는 딸의 숨이 단순히 힘찬 게 아니라 기이하고 불길하단 사실을 깨달았다. 얼굴을 확인하려 몸을 기울이자 딸의 머리가 덜컥 떨어졌다. 벌어진 입안 쪽으로 혀가 검게 말라붙어 있었다. 남자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많은 말을 들었다. 그것은 설명이기도 했고 협박이기도 했다. 호된 질책으로 변했다. 남자가 알아들은 말은 폐혈증, 위급 따위의 극적인 단어 몇 개에 불과했다. 남자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딸은 자신의 목덜미에 이마를 비비고 마리암의 가슴께를 더듬고 있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앓았지만 사나흘이면 금세 털고 일어나 들판을 가로지르고 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르다고 하는 걸까? 남자는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의사의 밑자락 터진 가운과 돌돌돌 소리내며 굴러가 딸의 몸 주변에 쌓이는 낯선 기계들과 발가벗겨진 딸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딸의 부러진 손끝이 보라색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기념관 전화번호를 불러내다 손을 멈추었다. 마리암은 한참 전에 잠에서 깼을 것이었다. 남자가 딸을 병원에 데려갔음을 짐작하고 안도하며 사리비를 움직이고 있을지 몰랐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기념관에 남자 대신 덩그러니 앉아 그들의 이름 뒤로 누구의 이름도 써지지 않는 방명록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전화벨이 울리면 본능적으로 수화기를 들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한들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단 말인가? 남자는 자신의 목을 주름과 세월 사이로 숨어들어 이제는 손금처럼 흐려진 상처를 더듬었다. 자신의 목소리는 유효하지 않았다. 얼굴을 마주 볼수 없는, 손을 맞잡을 수 없는 거리에서 남자의 목소리는 어느 것도 마리암에게 전할 수 없었다. 그게 사랑하는 딸의 죽음일지라도
남자는 딸의 발밑에 쭈그려 앉았다.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마리암에게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조개껍질처럼 반들거리던 딸의 손톱에 집요하게 들려붙은 죽음의 색을 문질러 지우며 자신들이 낙원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일종의 유배지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해할 틈이 없었을 뿐임을, 세상을 유유히 살아가고 있던 게 아니라 그것과 마주칠 순간을 필사적으로 유예하고 있었을 뿐임을 남자에게 언어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간혹 마리암이 남자에게 보내던 아득한 시선은 이해할 수 없음에서 오는 체념인지도 몰랐다. 결국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없었다. 남자는 모래로 뒤덮인 들판에 서서 사라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튀어나온 편마음의 검은 얼룩과 그것에 무릎이나 팔꿈치가 찢기며 울고 있던 딸의 목소리, 잘게 쪼개서 때로는 사장가처럼 들리고 때로는 무곡처럼 들리던 언어의 음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모두와 발가락이 맞닿던 좁은 방, 느른히 기울어진 마리암의 목, 처음엔 사랑하는 이들의 족보였으나 이제는 사라진 것들의 목록이 되어버린 방명록의 이름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들. 괜찮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들판을 걷기 시작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바람이 사방에서 불었다. 표정 없이 건조한 바람이었다. 남자의 걸음이 바람을 따라 지그재그로 흔들렸다. 부모가 죽던 날처럼 눈에 띄게 끔찍했다면 남자는 조금 더 경계했을 터였다. 동생의 차 뒷범퍼에 꽂혔던 낫이 자신의 허벅지나 팔뚝에 꽂혔다면 남자는 조금 더 예민해졌을 터였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불행의 근원이 자신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마리암의 손을 잡지 않았을 터였다. 남자는 이제 무엇을 원망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반성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걷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람이 남자의 궤적을 더듬었다. 남자는 둥글게 둥글게 마리암과 그의 작은 딸이 함께 등을 맞대고 잠들던 자리를 향해 점점 더 작은 원을 그리며 걸었다. 모래알이 사기장에 휘둘리듯 남자의 걸음을 따랐다. 모래알의 뾰족하거나 둥근 모서리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윽고 나선의 중심에 다다른 남자가 무심코 자신의 목을 긁었다. 그의 몸에 무리끼처럼 도단한 모래가 남자의 손에 긁혀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들판에 남은 것은 모래, 오로지 모래뿐이었다.